회사에서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학교에 있는 시간부터 계속 춤을 배우고 싶어서 예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시리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어요? 분위기는 조금 딱딱했던 것 같아요. 호응을 좀 해주셨나요? 제 전공은 마케팅입니다. 원래는 토레오가 제 전공이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마케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준비를 하면서 기회로 마케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드림댄스에서 입시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이서연 친구 마케팅 유튜브가 올라온 걸 보고 아 진짜 멋있다 이러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일단 선생님한테 작품 안무를 배우고 제가 그 작품을 학원 그 선생님 레슨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네 그랬습니다. 드림댄스에서 연습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어요? 일단 연습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여기랑 가까워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았고요.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. 작품은 간단하게 소채원 선생님. 소채원 선생님의 좋은 점은?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분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착하시고 사랑하시고 잘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계속 안무 수정 도와주시면서 되게 세심하게 잘 케어해주셨고 또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날에는 카톡 이렇게 하나하나 주시면서 신경 써주시고 그런 점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. 다행이에요. 10만의 그렇게 노하우가 있다. 그냥 노하우는 일단 저는 학원이 10시쯤에 갔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계속 연습을 했고 하루에 3, 4시간씩 연습을 했고 그리고 집에서 여기가 좀 멀어서 못 오는 날에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연습실을 빌려서 또 2-3시간씩 연습을 하고 진짜 연습만 하면서 살았어요. 이제 너무 막 간절하게 바라지는 말고 그러니까 너무 막 목숨 걸면서 안 하고 그냥 이제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하니까